들어오라, 들어오라, 들어오라. 내다, 내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오랜만에 제가 왔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왔죠? 들어와라! 더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Hi, 지민 です. Hello, I'm 지민. 여기까지. 오, 마인드. 여러분, 저 왔어요. 제가 지금 스케줄을 하다가 와가지고 머리가 좀 엄청 좀 떡졌어요. 아침부터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좀 눌렸나? 네, 좋았습니다. 여기가 조금 밝아? 좀 기름졌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좀 늦게 온 감이 있죠? 3주 안에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쉬는 날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좀 아팠었어요. 저는 아프던데요. 네, 그래가지고 좀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들어와. 그때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잠이 왜 이렇게 안 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아파. 아, 나중에 저녁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괜찮고요. 네. 자, 오랜만에 왔다고 지금 이 글을 읽는다면 뭐 해주세요 했는데 아, 저도 지금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이랑, 아, 이거는 반성. 너무 오랜만에 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키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따, 일단 보자고요. 일단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었고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중에 밥 먹을 거예요. 밥 먹었나요? 얘기해 주세요. 밥 먹었어요. 내가 보이면 작은 손가락 들어요. 사랑한다며 손을 들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보자. 차돌 된장에 김쌈. 와, 이거 진짜 아는 사람들만 먹는 건데.
인도네시아 육군 간호사들을 위한 사랑의 손가락 10불 만들어주세요. 김치 볶음밥 먹었어요. 네, 저 백신 맞고 왔습니다. 치토스랑 와인이요? 치토스의 와인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저는 아무튼 술 얘기도 좀 나중에 하고. 청바지에 흰색 티 어울리는 남자 감사합니다. 세이티 티아모. 닭가슴살 먹었어요. 저 닭가슴살 먹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차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좀 새로울 것 같아서 왔을 때 이게 살인지 붓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아주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좀 안 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사실 이게 일은 계속 하는데 저도 약간 뭔가 잃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도 안 빼고 약간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예쁜 지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다고요. 아, 오늘 사랑곡 듣고 어땠냐고요? 아, 그때 여러분들이 엄청 얘기해 주셔서 그때 저희 약간 영상통화하듯이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고 나서 바로 들었는데 계속 들려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또 예쁘고 한데 또 엄청 그 정성스럽게 노래를 불러주셨다 해야 되나. 노래에 뭔가 마음이 너무 막 가득가득 담아서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자체가 사랑이던데. 사랑 맞던데요? 사랑. 좋아하는 케이크. 아, 저는 예전에 연습생 때 그 조각 케이크 팔잖아요. 뭐 제가 엄청 또 뭐 많이 먹는 편은 아니니까 조각 케이크 같은 거 가끔 먹으러 갔었는데 크면서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입맛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뭐 다 음식이지만 좀 군것질을 잘 안 하게 되고 과자 잘 안 먹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케이크도 군것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음식이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약간 밥을 먹을 때 먹는 그런 음식들 말고 좀 잘 안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크도 잘 안 먹고 무슨 맛을 좋아하냐. 굳이 하나를 먹는다면은 안 먹을래요. 안 먹을 것 같아. 여름에 뭐 했어요? 여름이 또 다 갔네요. 여름에 뭐 일을 했죠. 여러분들 보여준 뭐 콘텐츠 촬영하고 광고 찍고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 나온 것도 음악 활동하고 하니까 또 올해가 또 거의 다 간다 이제. 보고 싶어요.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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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 저도 보람입니다 여러분. 보라 한 잔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글로 보니까 또 되게 실시간으로 이런 보라에 되게 기분이 좋네요. 울었나요? 눈이 빨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침 맞고 제가 하루 종일 자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힘들게 다시 올랐는데 다시 아침으로 가서 다시 또 올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 너무 그거 이상하게 자서 퇴근하자마자 어제 바로 잠든 거예요. 그리고 한 12시 다 돼서 깨가지고 좀잘못 자가지고 오늘 그렇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건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빠 무리하지 마요. 저 무리 안 해요. 저 요즘 운동도 하고 있고요. 막 무슨 소리지 이게? 물 마셔서 이거는 그 식도와 기관지와 그 모든 게 이제 약간 겹쳐 있는 그 지점에서 공기와 그 물이 내려가면서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상한 소리 났는데 아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아예 까먹었네. 아, 맞다. 무리하는 게 아니다. 뭐, 제가, 뭐, 막, 벌크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계속 앉아있는 생활을 하거나 하면은 자세가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자세가 되게 안 좋거든요. 약간 집에 있으면, 뭐, 우리 RM형이 많이 알려줘서 알겠지만,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있다가 잠들고. 그래서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등이 많이 굽었는데, 그거를 펴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이거 하는 거랑 뭐, 운동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묵은 것도 좀 들어보고, 가끔 스트레칭 좀 많이 하고.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을 때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요즘 어디 잘 나가지도 못하고 할 텐데 좀 운동도 좀 하고 운동보다는 저는 좀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되게 너무 다양하니까 몸에 물이 안 오는 그런 좀 교정이 될수 있는 운동 그 뭔가 내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소 이런 자세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운동을 그래도 좀 하니까, 제가 평소에 아픈 것보다는 덜 아픈 것 같아요. 뭐, 아프다는 게 이제 계속 아파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다치고 이런 확률이 덜해진다. 그렇더라. 근데 이제 뭐 운동을 하면 좋은 거 누구나 아는데 안 하잖아요. 저도 잘안 했고 근데 겪고 나니까 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은 샴푸만 하고 트리트먼트 안 발랐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샴푸만 하고 후딱 일어났습니다. 보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프라인 공연은 무슨 노래로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멤버들도 비슷한 마음이고, 글쎄요. 한 곡만 뽑으라면 일단 우선
온 공연을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고, 물론 다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온의 그 퍼포먼스와 노래와 그 안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곡이지만, 와,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못 보셨으니까, 막, 요 앞에 앉혀놓고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또 엄청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건또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서. 와, Bring the pain, 해주고 싶어요. 어젯밤에 많이 울, 뭐 아무튼 그렇고 또또 하고 싶은 곡이 너무 많죠. 좀막 그런 곡도 해보고 싶고. 저희 예전에 막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노래 불렀었잖아요. 주신 게 없었어. 막 이런 노래 불러요. 아, 가사 기억이 아예 안 나네. 하우스 오브. 이런 노래였는데. No way, no way, no way. 멀어져. 그리고 뭐, 본싱어는 몰라. 지금 부르면 또 울려나? 다들? 저도 그렇고. 본싱어 부를 때그 가사 내용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무대를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본싱어 무대 하면은 항상 이렇게 좀 그때 공연할 때 이렇게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마주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는데, 저희끼리 보고 있을 때도 멤버들이 되게 젖어 있는 게 보이고, 뒤로 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아미가 여기 제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젖어 있어. 그걸 보면은 참 울컥했던 것 같아요. 본싱어 같은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소우주나 러브유얼셀프도 너무 좋아하고, 엄마이셀프였나? 갑자기 헷갈리지.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겠네요,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근데 좀, 일단 뭐, 좀 일단은, 이게 뭔 곡을 하든 좀 보면 좋겠네요. 일단 봐야 그거를 하죠. 아, 너무 보고 싶다, 진짜로. 아. 요즘에는 진짜, 약간 사는 게, 그거 하나 이제 기다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괜찮아지겠지? 한 이맘쯤이면 진짜 한번 보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저번에 막 그랬잖아요. 우리 Permission to Dance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막 이거 올려주시고 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보는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 같이 즐거워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잠깐 우울한 인생의 빛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살맛이나. 제가 이런 얘기하기에 아직 한참 어린 아이인 거 알지만, 그랬습니다. 저도, 우울할 때가 있으니까요. 밥은 저 이거 끝나고 먹으면 돼요. 영문세.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염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지금 엄청. 여러분은 제가 염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했으면 좋겠는 색이라든지 뭐 염색을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의견을 한번 주시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약간 그 텀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라. 다 좋아요? 흑발 좋아. 그 자체로 예뻐. 다 예뻐.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핑크색. 흑발, 흑발이지. 흑발, 흑발이 많긴 하구나. 아, 물론,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뭐 했으면 좋겠는 색이 있냐고 물어본 거지, 지금 당장 바꿀 생각은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아, 왜냐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지금 머리 결이 좋지 않아요. 제 머리 많이 자란 거 보이시죠? 이만큼 자랐는데, 이만큼이 거의 제가 샴푸하면, 손이, 그냥 샴푸를 이렇게 하잖아요. 손이 이거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안 넘어갈 정도로 상해 있어서 지금은 막 탈색을 하고 예쁜 색깔을 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계속 기르면서 이제 상한 머리도 잘라내고 하죠.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뭐 했으면 좋겠나 그냥 물어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또 해보고 싶은 색깔이 뭐가 있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알겠어요. 뭐 흑발이나 핑크나 뭐 초록색, 파란색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머릿결이 좋고 마음대로 염색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조금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그 탈색을 했는데 아예 노란색보다는 조금 브라운에 가까운 색에서 갈색이랑 아예 흰색 있잖아요. 그런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이렇게 막 비슷한 그 세 가지 색깔이 막 이렇게 있는 거 하나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는 예전에 제가 시상식 때 했던 머리인데 제가 보라색 머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머리를 보면은 핑크색이랑 보라색이랑 섞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좀 쨍한 핑크색을 머리에 해요. 그리고 살짝 빠졌을 때 보라색을 해요. 그러면은 보라색 군데군데 핑크색이 섞여있는데 나 그 색이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아,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올해 안에 내가 염색을 할까요? 지금 이거 머리 일단 상한 것도 있고 해서 계속 기르고는 있는데 얼마나 길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길었죠. 안 본 사이 머리가 빨리 길어요. 손톱 발톱도 빨리 길고. 네. 두부대지는 걸 더 위험해 숲에 여러분들 보니